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이제 KBO 리그가 개막을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아직까지 중계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중계를 못 틀고 있어요. 중계를 못 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컨텐츠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저 어차피 스포츠 비대에 메달 달고 있어가지고 그 자격 유지 때문에 스포츠 카테고리 달고 방송은 해야 돼요. 네, 방송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시로 한번 그 스포츠와 관련한 컨텐츠를 경기 리뷰 그런 코멘트 뭐 스포츠 관련 소식 그런 거 이외에도 한번 제가 좀그좀 컨텐츠를 한번 좀 정립을 시켜 보려고 그래서 오늘 한번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올 시즌부터는 이제 스포츠 종목별로 자, 응원팀을 정했잖아요. 메이저리그는 다저스하고 KBO 리그는 타이거즈 그리고 EPL은 토트넘 그렇게 이제 세 종목의 응원팀을 정해놨는데 일단은 네, 다저스 경기는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그래서 아마 내일 밤 방송 때는 그 컨텐츠를 할 거예요.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 어떻게 그 역할을 갖고 있나.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토크 좀 하다가 새벽 5시부터 류현진 선수의 개막전 선발 경기를 중계를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중계를 할 거고, 일단 KBO 리그는 당분간 중계를 못하니, 좀 다른 컨텐츠라도 좀 만들어서 그동안 좀그 방송 시간을 좀 때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으로 KBO 리그에서 제가 그 응원팀으로 정하게 된그 타이거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그 KBO 리그의 그 여러 그 구단들 역사들 있죠. 한번 쫙 훑을 거고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한번 그 여러 팀의 그 역사들을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다할 거야. 아마 올해 중엔 다할 거예요. 일본 팀은 안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쭉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쭉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딱히 요일을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그냥 수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굳이 타이거즈부터 했냐? 꼭 제가 그올 시즌부터 응원하기로 한 팀이기는 하지만 굳이 타이거즈를 먼저 한 이유는 타이거즈가 KBO 리그 역사상 현재까지 그 한국 시리즈 챔피언 횟수가 제일 많죠.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9번,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9번,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 2번. 네, KBO 리그에서 제일 많고요. 두 번이 이제 삼성 라이온즈예요. 대신에 삼성 라이온즈는 준우승 횟수가 제일 많아요. 워낙에 콩라인이었던 시절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요. 타이거즈는 일단 한국 시리즈까지만 올라가면 한국 시리즈 승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질 수가 있는데 시리즈를 이기는 게 여태까지 100, 그 11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11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몇년 연속 우승하고 그러면 보통 왕조라 그러잖아요. 근데 타이거즈가 이 왕조라 불린 게 처음이고,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타이거즈가 왕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전후로는 현대 유니콘스가 왕조였다가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라고 불리는 팀이 SK 와이번스가 있었죠.
SK 와이번스가 2007년부터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되면서 2007년, 2008년, 2010년 우승을 하면서 왕조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첫 우승은 2002년이에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다가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까지 하면서 또 이제 삼성이 왕조 시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2015년, 2016년 그렇게 두번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 그 2017년, 2018년 두번 준우승을 했죠.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그 베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왕조로 갈 뻔하다가 말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 타이거즈 팀은 이제 KBO 리그 원년 때부터 창단이 됐던 팀이에요. 물론 이제 그 뭐냐 그 타이거즈라는 팀을 그 인수한 구단은 이제 혜태그룹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바뀌었지만, 일단은 KBO 리그의 역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은 2001년 7월까지 썼고, 그 이후에는 기아 타이거즈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 연고지는 당연히 광주죠. 근데 이제 그 창단 당시에는 이제 광주시였고, 그리고 이제 1986년이 되어서야 광주는 직할시로 승격이 돼요. 좀 승격이 좀 늦었어요, 광주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광역시로 개칭이 됐고, 그리고 이제 1989년까지는 전주에서 홈 경기를 분산 개최했는데, 그 이후 이제 쌍방울 레이더스가 그 전주를 경기장을 쓰면서 그 전주를 경기장을 쓰면서 그 이제 그 역할을 나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군산의 월명 야구장을 좀 이제 타이거즈가 가끔 썼어요. 당연히 이제 타이거즈다 보니까 팀의 상징 동물은 호랑이고, 응원단 응원할 때 가끔 막 호랑이 소리, 어흥 소리가 막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타이거즈가 전설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시리즈에 11번 올라가서 11번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요, 이 우리나라 야구 KBO 리그의 화두를 얘기를 하자면요, 우승팀이 해태이냐 아니냐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당시에는 기아자동 그 이제 기아자동차라는 그 법인이 기아자동차라는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기아자동차가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됐죠.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그 2001년 8월부터는 기아 타이거즈로 전환이 됐고, 현재는 그래서 모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강남 사옥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고, 그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KBO 리그의 역사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리그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 기업주의 고향이 그 뭐냐 기업주의 고향 출신 지역 또는 기업이 연고를 둔 기업 중에서, 그러다 보니 원래는 그 금호그룹이 약간 물러났어요. 금호그룹이 발을 뺐고, 그 해태제과 창업주였던 박병규 씨의 고향이 광주예요. 그리고 해태제과가 공장이 광주하고 전주에 있었어요. 그 전주에 있던 공장은 이제 지금 없고요. 이제 IMF로 부도가 난 이후. 근데 광주는 지금 해태제과가
그 뭐냐 지금은 이제 해태제과 식품이 지금은 그 법인이 있어요? 뭐냐 우회 상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의 해태제과는요. 지금의 해태제과 식품은요. 그러니까 그 IMF 때 해태 그룹이 부도가 났다가 2000그 뭐냐 시, 그 법인을 이제 다시 신설해서 우회 상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태제과 식품의 그 대표 사장은 이제 신정훈 씨인데 그 크라운제과 회장인 윤영달 씨의 사위라 그래요. 그래서 크라운 해태그룹 그 해태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크라운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라운 해태그룹의 계열사가 이 해태제과예요. 본사는 지금 그래서 용산에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삼양사 금호 그 그리고 삼양사 그 금호그룹 그 금호아시아나그룹 그 금호고속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교보생명인 대한교육보험에서 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수준이었던 해태제과가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호남 지역을 연구로 한 대기업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그 뭐냐?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기아자동차 브랜드 공장이 광주 호남 지역이 있잖아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단독 창단 능력이 없으면 그 히로시마 도요카프처럼 도민들이 공모주를 모아서 도민구단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야구단들이 다 있는데 호남 지역도 필요하지 않겠냐. 전두환 씨가 그랬거든. 어쨌든 그리고 당시에는 현대 럭키금성 대우그룹 선경 등 선경은 SK죠 지금? 선경은 지금의 SK이고 대우그룹은 네 지금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최상위권 재벌들이 안 나왔다가 그 뭐냐 LG는 나중에 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롯데그룹 롯데그룹 뭐 삼미 해태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선정이니까 삼성그룹이 당시 그랬대요. 그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근데 그 삼성이 이후에 이제 1984년, 1986년, 1987년 그리고 1993년 한국 시리즈에서 이런 팀들 다 만나요. 하여간 그래서 타이거즈가 창단이 됐는데 그 타이거즈가 처음 창단식을 치를 때요 당시 6개 구단 중에서 선수단 규모가 제일 적었다고 그래요. 선수가 14명밖에 안 됐었대요. 자 야구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 9명이 필요하죠. 투수가 타석에 선다는 것을 전제로 지명타자 제도가 없으면 9명이 필요하고 지명타자 제도가 있으면 10명이 필요해요. 최소 단 교체 선수가 없을 경우. 그래서 그 뭐냐 14명으로 창단식을 치렀고 이제 198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무단 이탈한 김일권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더 인원수 늘리고 근데 이제 김일권 선수가 그때 도루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김동엽 감독이 원래 초대 감독인데 코칭 스태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한달 만에 5승 8패
뒤에 경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 타이거즈의 그 건빨 유니폼은 원래 그 김동엽 감독의 그 성향이었다 그래. 이 카퍼레이드 이따가 다시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 제도가 없고 아메리칸 리그가 지명타자 제도가 있죠. 근데 아메리칸 리그도 지명타자 제도가 한 1980년대? 한 그때쯤부터 아마 했을 거야. 그리고 일본도 센트럴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데 퍼시픽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KBO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근데 타이거즈 해태가 초창기에 선수층이 워낙에 없으니까 가끔가다 지명타자가 출전 없이 그 투수였던 김성환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하고 타자까지 뛴 거예요. 그래서 선수 교체도 없이 한 팀이 한 경기를 9명만 출전해서 끝낸 경우가 딱두번 있는데 전부 다 1982년에 해태 타이거즈 김성환 선수가 투타 경험으로 뛴 거야. 근데 그러고도 그 김성환의 1982년 성적이 10승 5패, 다승 7위에다가 평균자책점 2.89, 리그 6위였어요. 그리고 팀내 다승하고 평균자책점 팀내 1등이었고. 하여간 그래서 타율은 3할 5리, 그리고 14 홈런 리그 4위였어요, 당시. 그리고 투수인데 69타점으로 타점 1위를 했어요. 도루도 10개하고. 투수가. 그야말로 오타니였지. 근데 이제 원래 김성환이 투수 출신이고, 그 대학 시절까지 투수를 했는데, 이제 KBO 리그 원년 때는 투수로 입단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구원 투수로 등판을 했었고, 그래서 타자로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아. 그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다섯 경기밖에 없었고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원년 리그를 거의 소수정예로 보냈어요. 그래서 산미 슈퍼스타즈는 그해 꼴찌를 했지만 뭐냐 해트 타이거즈는 정말 그 원년 멤버가 투수가 5명밖에 없었어요. 그 투수만 했던 선수가 강만식, 김영남, 방준원, 신태준, 이상윤. 그리고 이제 야수도 겨우 10명 조금 넘기는 정도. 그리고 이제 김성환이 투타 겸업을 했고 근데도 리그 4위였어. 자, 그 다음에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캐치프레이즈는 꿈을 싣는 해태 용맹스런 타이거즈였고요. 진짜 이때부터 해태는 진짜 전설이 됐지. 바로 이 건빨 유니폼. 바지는 검은색. 바지는 검은색. 우통은 빨간색 해가지고 이 검은색으로 해태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그 해태라는 글자만 봐도 다른 팀은 벌벌 떨었죠. 진짜 해태 타이거즈의 상징은 그야말로 건빨이었죠. 그래서 이제 1983년에 이제 그 유명한 김응용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이 1983년부터 타이거즈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교포 선수들까지 영입하고 그때부터 진짜 타이거즈의 전성시대였죠. 그래서 1983년 타이거즈는 전기리그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MBC 청룡을 그 4승 1무로 이기고 첫 우승을 하죠.
그리고 그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타이거즈는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챔피언 올라요. 그리고 1986년 때는 그때 그 규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요. 1985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 1등, 후반기 1등을 해버리면서 한국 시리즈가 안 열려버린 거예요. 통화 우승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흥이 망한 거야. 그래서 KBO 리그가 한국 시리즈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 모두 2등 안에 들면 한국 시리즈 직행권을 주고, 그, 한 번만 2등 안에 들었으면 플레이오프를 하자. 계속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타이거즈가 전반기, 후반기 모두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반기 1위인 라이온즈하고 후반기 1위인 베어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올라왔어요. 원래는 그 후반기 때 타이거즈하고 오비가 동률로 공동 1위였어요. 근데 이제 동률의 경우는 3선, 2선 승제의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대진표에 전혀 어차피 영향도 없었거든. 타이거즈는 어차피 그 두, 전반기, 후반기 두번다 2등 안에 들었던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기 리그 우승 결정전을 치른 거야. 근데 여기서 혜태는 졌거든요. 응. 그리고,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타이거즈 혜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혜태가 그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우승을 하게 됐고, 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90년대에도 1991년, 1993년, 1996년, 1997년 네 번이나 우승을 하게 돼요. 자, 이제 1990년대에는 일단은 선발진이 진짜 개사기였어. 선발진이 그 지금 타이거즈 단장인 그 조기현 선수, 그 타이거즈 단장인 그 조기현, 그리고 올해부터 KT 위즈 감독인 이강철이 있었고, 그리고 타이거즈의 코치였던 이대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한 임창용이 1996년에 이제 신인 자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수진의 1994년 신인이었던 이종범, 그리고 이호성, 선수협 초대 회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홍현우, 장성우, 장성우는 지금 이제 KBS 해설위원이죠. 거기에다가 그 라인업이었어요. 그, 더, 거기에다가 이제 1995년이 지난 다음에 선동열이 주니치 드래곤즈로 갔고, 그, 김성환이 은퇴를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우승을 한 거야. 그래서 1991년하고 1993년은 완전히 그 압도를 했어요. 한그 정규 시즌 2위 팀하고 한 7, 8경기 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1996년, 1997년에는 상위권 네 팀이 진짜 되게 촘촘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우승을 했고, 근데 1990년대 해태는요, 정규 시즌 2위 팀하고의 상대 전적이 강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막상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면 우승을 한 거야.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면 우승을 했고요. 그, 어쨌든. 그래서 1996년 쌍방울 레이더스한테 8승 10패, 그 1997년 LG 트윈스한테 8승 10패로 밀렸었어요. 그렇게 열세였는데, 이제, 근데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 고전했던 거는 1996년 한국 시리즈밖에 없었어요. 1996년에는
그래서 처음 두 경기를 타이거즈가 이기고, 처음 두, 그 다음 두 경기를 현대홈에서 현대가 이겼거든요. 인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잠실로 온 거야. 잠실까지, 그래서 6차전까지 진짜 대접전을 펼쳤죠. 특히, 뭐냐, 4차전 때 현대한테는요, 어떻게 졌냐면요, 당시 정명환한테 노이터 게임으로 졌어요. 정명환 코치한테. 그때 이제 정명환이 포스트 시즌 최초의 노이터 게임을 해요. 최초의 노이터 게임이에요. 그리고, 1995년에는 어땠냐면요. 팀 평균자책점 1위를 하고도 포스트 시즌 못 나갔었어요. 타율이 리그 7위였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정규 시즌 4위였거든요. 근데 1995년까지는 3위하고 4위가 승차가 3경기 반 이상 벌어지면 준 플레이오프를 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종범 코치가 그 홈런왕. 그리고 이제 이종범 코치는 당시 군복무로 방위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광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홈 경기밖에 못 나오지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3경기 16홈런을 쳤어요. 만약에 원정도 나갔으면 홈런왕이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 1997년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를 챔피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타이거즈의 모기업 해태제과가 부도가 났어요. 소름 돋죠? 일주일 만에 부도가 났어.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그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선동열하고 이종범 그두 사람을 준위치로 보는 거예요. 저당좀 채워가면서 할게요. 거기다 이제 김응용 감독이 원래 이종범 코치를 그래 10년 정도 팀의 주축 선수일 거다. 근데 간 거야.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이정우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제 몇년 뒤에 이종범 코치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그 이정우 선수도 한국 국적을 따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까지 에이스였던 조기현 단장이 현금 4억 원에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가 됐고 고액 연봉자였던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때 방출되고 그래서 이때 막그 장성호 해설위원하고 이호준 코치가 이때 이제 3할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때가 그 용병 도입 첫 해였어요. 1998년이 KBO 리그에 이제 용병이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독 타이거즈만 외국인 선수를 못 썼어요. 그랬다는 거. 그래서 원래 1998년에 마지막 두 경기가 남기고 두 경기 다 이기면 3위가 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경기만 비겼어도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오비베어스한테 마지막 두 경기를 스윕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 때 오죽했으면 임창용 선수가 3회부터 올라왔겠어. 근데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초반부터 막 밀리니까 그 어떻게든 실점을 더 막겠다고 임창용 선수를 3회부터 올렸는데 못 막은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3회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 어쨌든 그 IMF로 그 해태그룹이 이제 경영난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창용 선수를 그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 트레이드하고 양준혁, 황두성, 곽채진 등등이 트레이드가 됐어요. 현금 트레이드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혜태는 쌍방울보단 나았어요. 쌍방울이 진짜, 혜태 같은 경우는 그 이종범하고 선동열의 그 이정요나, 선동열은 이정요였고, 이종범은 임대료였어요. 매년 그 수십억씩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쌍방울 레이더스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결국 해체됐잖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1999년에, 뭐냐, 이대진하고 이강철 부상이었고, 그, 뭐냐, 젊은 투수였던 그 김상진 선수가 위암 말기. 그래서 1999년 시즌 도중에 만 22세로 김상진 선수가 위암으로 그 별세했죠. 그래서 그때 입단한 선수가 바로 정성호 코치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호준 코치도 SK 와이번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김응용 감독이 2000년까지만 해태에서 뛰고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가서 또 우승팀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타격 코치였던 김성환 감독이 이제 그 다음 감독이 돼요. 근데 이제 IMF로 인해서 팀이 워낙에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 타이거즈가 이제 장타력이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이때까지는요, 그 타이거즈가요, 타이거즈가 5월 18일에 앰프응원을 안 하는 이유 아시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추모 차원에서 앰프응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거즈는 매년 5월 18일에는 경기를 치르지 않거나 그 무조건 원정 경기만 했었어요. 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홈 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타이거즈는 5월 18일에 이제 홈 경기 하자. 그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2000년 5월 18일 처음으로 5.18에 광주에서 있던 홈 경기에서 네. 송진우 코치한테 노이터 게임으로 졌어요. 송진우한테. 그리고 이제 송진우 코치가 통산 200승 달성했던 경기도 광주 원정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 결국 해태 제과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 팀을 매각을 하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돼요. 근데 원래는 그 광주 연고 기업 중에서 원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그 가장 대기업이에요. 금호아시아나가. 근데 당시에는 그때가 연고였는데 아마 지금 금호아시아나 빌딩이 저기 서울 도심에 있을걸요? 어쨌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프로구단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호남색을 좀 지우고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인천 연고의 금호생명 그 여자 농구팀이었는데 지금 이제 구리 KDB 생명 위너스팀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금호아시아나는 네, 그 광화문에 지금 이제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아자동차가 원래 그 광주 서쪽에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서 그 뭐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타던 그 레토나 있죠? 1호차, 2호차. 그 레토나를 타는 그 레토나를 타는 그 만드는 데가 아시아 자동차였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기아 자동차가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호남의 자동차 공장을 보유하게 된 거야. 그렇고. 그래서 그 타이거즈가 2군이 생긴 게 1994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아 자동차로 모기업이 넘어간 뒤에도 2군이 워낙에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원래 그 타이거즈가 한 평에 2군 경기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혜택 제과가 IMF로 먹어버리면서 그한 평에 그 2군 시설을 제대로 못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이제 드디어 한 평의 챌린저스 필드가 나오게 되죠.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어요. 근데 챌린저스 필드가요,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챌린저스 필드 바로 옆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영산강이 흐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잔디에다가 그 농약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연잔디에 농약을 뿌릴 수 없어서, 그래서 인조잔디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리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타이거즈는 코치는 정말 순혈주의였어.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990년대 진짜 최고의 오버핸드, 사이드암, 언더핸드가 다 있었어요. 오버핸드는 선동열 감독, 그리고 사이드암은 임창용 선수, 그리고 언더핸드로는 사이드암, 그리고 언더핸드로 이강철 감독이 있었어. 잠수함 투수예요. 근데 이제 1995년 딱 1년. 그리고 그때 임창용 선수는 2군에 있었어요. 어쨌든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해태는 정말 최고의 투수진이었어. 1980년대 선동열, 이상윤, 차동현, 방승원, 김동수, 문희수 등이 투수도 있었고, 1990년대 이제 선발 라인업이 선동열, 조계현, 이강철 1, 2, 3였어. 그리고 이제 선동열 감독이 선동열 감독이 이제 불펜으로 전환한 이후에 조기현, 이강철, 이대진 그 1, 2, 3에다가 그 선동열, 김정수, 임창용까지 그 불펜의 계보가 있었죠. 그래서 투수력에 의존한 경기였고 김봉현, 김성한, 이종범 등 장타력 좋은 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포지션 선수층이 좀 얇았던 게 문제지. 그래서 타이거즈가 워낙에 투수진이 좋아가지고 굳이 홈런이나 대량 득점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종범 코치가
이종범 코치가 타이거즈의 1번 타자 할때 항상 그 타이거즈의 1회 초 1회 공격은 1회부터 그냥 그 이종범 코치가 뭐 번트를 대든 뭐 때리든 해가지고 안타를 쳐서 나가요. 이종범 코치가 안타를 쳐서 나가고 일단 이종범 코치가 1루에 나가면 바로 도루. 1루 나가면 사실상 2루타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바로 도루 하는데 진짜 도루 그때는 도루의 신이었거든. 그래서 타이거즈 팬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요. 너무 이 뭐냐 한번그 뭐냐 딱 쳐가지고 딱그 안타치고 나가서 득점까지 올려주니까 그래서 그 1점을 내면 끝난 거야. 뭐 그랬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그 군기가 굉장히 엄청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배에 대한 인사라면 일단 정지호 90도 정도. 그리고 그 그래서 보통 다른 팀에서는 보통 나이 차이가 한 7, 8년 이하면 누구 형, 누구 형, 누구 형 그렇게 부르고 그 이상이면 누구누구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모든 선수들한테 선배님 소리를 들려면 진짜 30대 중반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거즈는 그 나이가 그 3년 차 이상이면 누구 형, 그리고 5년 차 이상이면 누구 선배. 호칭이 구분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그렇고 그 그 다음에 그 원래 선수들이 머리가 좀 휘황찬란했으면 주장이 이순철 선수연이 그 머리 깎아라 정의됐다고. 그리고 그 정성훈 코치도 좀 원래 그 해태에서 신을 보냈다 보니까 군기 좀 잡는 성격이었다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종범 코치하고 이대진 코치가 이제 그 전에 옛날에 그 악패습을 이제 많이 줄이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타이거즈는 여전히 다른 팀보다는 군기가 세요. 김주찬 선수가 지금 타이거즈의 주장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팀보다 군기가 좀 센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충성도는 강하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모기업이 해태여서 9번 우승한 거 아니고 해태였음에도 9번 우승을 한 거예요.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야. 일단은 호남 지역이 공업화 정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경제 개발에서도 밀렸고 그나마 경제 개발 혜택을 받았던 호남 지역이 여수하고 광양뿐이었어요. 여수, 순천, 광양만 진짜 공업화가 앞서 있었어. 이 전남 지역에서.
그 남동임해 공업지역 아시죠? 그래서 그 여수의 그 국가산업단지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거기 아주 휘황찬란하거든요. 막 밤에 가면요, 거기 진짜 공장에 막 불이 그냥 반짝반짝해. 그 여수 가면. 그리고 광양에는 포스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 그 연봉협상 관계자가 이종범 코치가 신인 계약금 받을 때 그런 얘기였었대요. 광주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1억 받는 것보다 광주에서 7천만 원 받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종범 코치가 예전에 그 종철이 형의 그 오종철이 형의 그 꼴통쇼 나왔을 때, 그 꼴통쇼 나왔을 때그 했던 말이, 광주에서 택시 타고 다니면 그막 택시 기사들이 돈을 안 받았대요. 이종범 코치한텐. 근데 이종범 코치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이정우 선수를 이제 그 휘문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사는데, 서울 가서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가 이종범 선수 아니세요? 하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돈은 받는 거야.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그 혜태가 얼마나 지원이 부실했었냐면요, 그 삼성 라이온즈하고 혜태 타이거즈의 경기 중에 혜태 버스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대구 시민 야구장에서 뛰었던 라이온즈 팀이 버스 수비는 다 물론이고, 그리고 버스 안에 있었던 그 혜태 선수들의 물품까지 다 보상해 준 거예요. 근데 그왜 그렇게 보상이 됐냐면요, 김봉현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혜태 선수들이 실제 피해액은 얼마 정도인데, 그리고 그 뭐냐, 버스 안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양복, 야구 물품 다 불탔다, 보상해 달라. 그러니까 삼성 쪽이 그래? 보상해 줄게, 삼성이니까 다 보상해 줬대요. 혜태가 얼마나 열악했었으면. 그래서 그 오히려 뭐냐, 산미, 청보,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걔도 현대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나왔죠. 혜태보다는 더 나을 정도였는데, 그 진짜 재활훈련을 자비로 했어요. 그 헬스클럽만도 못한 운동시설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한평에 챌린저스 필드가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많이 괜찮아진 거야. 그 뭐냐, 1차 선수협 사태의 그 뭐냐, 원래 단초는 그 이순철 해설위원하고 그 김대현 선수하고 그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때 살아남았는데, 그때 김대현 선수는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외국인 투수 루이스 안도아가 있었대요. 근데 루이스 안도아가 헤이, I wanna eat Popeye's chicken 했더니 파파이스 치킨 먹고 싶어요, 그 했는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그 광주에는 파파이스가 없었거든요. 광주에는 당시에는 파파이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양동시장에서 통닭을 사와가지고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양동 통닭은 사실 광주에서 주 양동시장에 그 굉장히 맛있는 치킨이거든요. 그 백종원 씨 3대 천왕에도 나오는 그 치킨이에요, 양동 통닭은. 나도 나중에 그 광주에서 방송하러 가보면요, 그 양동시장에서 한번 치킨 먹방 해보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 1984년에 해티 선수들이 구단주가 회식을 그 주관을 한 거야. 근데 회식 메뉴로 불고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태워버렸다 그래요. 안 먹고 태웠대. 응. 불고기 화형식.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종범 코치가 그래서 준이치 드래곤즈에서 원래 우리나라 올때 이제 김응용 감독이 있었던 삼성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요. 나는 선수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타이거즈가 인수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타이거즈 인수? 그래서 이종범 코치가 그럼 그냥 타이거즈 가자. 그래서 원래는 김응용 감독하고 뛰고 싶다. 원래 그거 했다 그래요. 그래서 타이거즈가 우승한 다음에 선수단 우승 보너스가 그런 시절이었대요. 해태제과 종합선물 세트를 준 적이 있대요. 그 해태제과 종합선물 세트가 당시 가격이 한만 원도 안 됐거든요. 응. 근데 물론 이건 전설적인 이야기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뭐냐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병훈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선동열한테 연봉 주려면 맛동산하고 써니텐 얼마나 팔아야 되는 줄 아니? 맛동산 써니텐. 예.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현역 시절에 연봉 1억 주시면 안 돼. 1억은 안 되겠니? 하니까 구단 담당자가 야, 1억이면 아카시아 껌을 몇통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병훈 해설위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기요, 프라보콘 있잖아요.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롯데가 아파트 짓고 삼성이 컴퓨터 만들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넘어가고 나서는 뭐네 연봉이 K5 몇 대인지 아니 뭐 연봉 주나라 스포티지 몇대 조립해야 되는지 아니 뭐 이제 차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K5나 한 스포티지 한 30, 40대 정도 팔면 고액자 연봉 나와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KBO 리그에 그 자동차 상품 줄때 있고 부상으로 자동차 줄 때가 있거든요. 뭐 미스터 올스타 되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자동차 선물 줄때 기아 자동차가 줘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K7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K7이면요. 자, 기아 자동차에서 K7이면 현대 자동차에서 그랜저급이에요. 세단이에요. K7이면 세단이야. 보통 K7, K9이 세단이죠. K9은 현대에서는 네, 에코스급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뭐 그랜저, 제네시스 아니면 뭐 이런 급의 그 차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전 구단주였던 박건배 씨가 이제 선수들하고 회식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라도 팀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섭섭하게 했던 거 미안하네. 뭐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해태그룹이 그 원래 전자사업 중공업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거기서 IMF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선수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을 한 거고.
어쨌든 타이거즈의 그런 강력함, 충격과 공포였고, 그런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정말 타이거즈의 엄청난 그 야구 근성이었고, 그 진짜 호남 사람들이 일상에서 진짜 일상에서 뭔가 낙을 찾는 방법이 야구 보는 거였어요. 해태 야구. 그 제가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2010년에요. 2010년에 가족 여행을 갈때 저기 해남 완도 여수 구례 막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완도 가는 길에 그 뭐냐 13번 국도가 완도까지 가죠? 그 완도 가는 길에 그 길목에 13번 국도가 그 광주 송정리 쪽에 있잖아요. 송정동에. 그 광주 송정동 들러가는데요. 진짜 그 광주 송정동을 그 들르는데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광주에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TV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야구 경기가 펼쳐져 그 중계가 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기아야구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광주는 그래요. 광주 가서 아마 제가 그 나중에 광주 가서 방송에서 아, 저그 방송에서 야구 중계할 때 타이거즈 응원회 하면 아마 거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뭐 서비스성도 좀 주시지 않을까? 서비스? 네. 다른 거 가격은 제가 다 지불하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진짜 그때 그 시대까지 1990년대까지는 진짜 최강의 뭐 어쨌든 그래서 워낙에 그런 전설적인 구단이었고, 그 지역 출신 선수들한테 선호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그 다른 지역들은 그 뭐냐? 뭐냐? 최희식 선수가 군산 상고를 나왔대요. 근데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되는 해에 졸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군산이면요 전라북도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우선 지명을 쌍방울이 지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해태 가고 싶었는데 1년만 늦게 창단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희식 선수는 그몇년 뒤에 트레이드 돼서 해태 타이거즈 가가지고 또 우승에도 기여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원래 박재홍 해설위원이 광주 출신이에요. SK 와이번스에서 은퇴한, 주로 인천팀에서 많이 뛰고 은퇴를 했는데, 박재홍 해설위원이 그 광주 제일고등학교 출신이고, 근데 이제 계약금을 많이 줄수 없었던 해태를 거부하고 이제 현대 유니콘스를 계약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아 타이거즈에 와서 왔는데 FA 자격 취득일수 문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SK로 갔다가 은퇴를 했죠. 그래서 임갑교옹이 타이거즈의 초대 응원단장인데, 그분이 불렀던 응원가는 목포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즈가 첫 우승을 이제 한국 시리즈 잠실에서 끝냈는데, 당시 첫 우승했을 때 재창을 했어요. 목포의 눈물을 재창을 한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던 만큼 그 KBO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으로 그런 뭔가 표출하는 그런 분추이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타이거즈가 아마 지금 KBO 리그 19구단들 중에서 아마 그런 응원단 이런 게 엄청나게 유명할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그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에 나왔던 책이 있어요.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근데 이제 그 2009년에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이제 별세를 해가지고 서거를 해서 그런 책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당시 이제 타지에 나가서 일하면서 살던 전라도 사람들한테 별로 정서가 다를 바가 없어서 바깥 지역에서 맘 놓고 자유롭게 전라도 스타트를 쓸수 있는 곳이 야구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즈는 지금의 전국 구단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유니폼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경기 유니폼을 본딴 게 해태 타이거즈의 홈경기 유니폼이에요. 하얀 바탕에 해태에 쓰여있던 거. 근데 이제 그 타이거즈의 그 전설의 유니폼은 사실 홈보다 원정에서 더 유명했어요. 원정에서 검발이었거든. 검은 바지에 빨간 상의. 그 영국 버킹엄 궁전 그 근위병 복장에서 힌트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강렬한 인상이라 원정 유니폼이 더 상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검발 쫄쫄이. 근데 이제 1996년 때는 원정 유니폼 그 앞가슴 그 해태 로고가 해태 이 한글 로고가 이제 영어로 바뀌고 그 홈에서는 해태는 한글로 그러니까 해태하고 타이거즈를 한글로 썼고 홈에서는 타이거즈를 영어로 쓰고 해태를 한글로 쓰는 그런 디자인의 유니폼이 바뀌긴 했어요. 어쨌든 저도 아무래도 1987년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타이거즈 유니폼은 진짜 심플하면서도 강렬했던 게그 검발로 썼던 그 해태. 검발로 그 타이거즈. 그래서 그 2011년 이후에 이제 그 올드 유니폼 데이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그 해트 타이거즈의 그 응원가 중에서 그 무등산 호랑이들이라는 그 무등산 호랑이들이라는 그 응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5월 18일에 그 광주 홈 경기를 못 치르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그 근데 2017년 문건에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전두환 씨 정권이 KBO 리그에 압력을 넣은 거야. 그래서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게끔 일정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뭐냐 5.18 추모 기간에 시민들이 야구장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2년 5월 15일, 5월 16일에 광주에서 해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 주말 2연전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정부에서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치러야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 KBO 리그 총재였던 서종철 씨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서종철 총재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선배였거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군대 시절에 있을 때 전두환 씨의 상관이었어요. 그리고 제4공화국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KBO 리그 야구 총재를
그런 서종철 씨가 뭐냐 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그때 광주 경기는 정말 그 경기 전후에 아무런 소식도 1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5.18 즈음에는 그 광주에서 해태 경기를 열린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다만 5월 16일에 해태 타이거즈와 산미 슈퍼스타즈의 경기가 광주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는 아마 평일이라서 경기가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막 광주 경기가 막 전주 경기로 막 급히 바뀌고, 그리고 5월 18일 경기는, 그리고 5월 17일 경기는 그 광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감안해서 플레이볼 시간만 앞당기고, 그 심판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끝내라. 뭐.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8년, 이 5월 18일에 그래서 광주에서 경기를 못하고 전주 군산 이런 데서 홈 경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00년대가 되어서야 이 5월 18일에 드디어 광주에서 홈 경기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2000년 5월 18일에 네, 송진우 코치가 노이터 게임을 해버리죠. 어쨌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뀐 이후에는 광주 홈 경기가 5월 18일에 그 뭐냐 되게 홈 경기가 그 편성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광주 5월 18일에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가 편성이 될 경우는요, 그 국민의례 때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18일에는 치어리더 공연이 없고 치어리더의 앰프곡이 없어요. 5월 18일에는. 그리고 원정 경기 때도 아마 앰프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월 16일에는 지금은 아마 앰프곡 할 거예요. 그렇고 자,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의 그런 순위 첫 시즌 4위, 그두 번째 시즌 전반기 1위, 후반기 4위로 한국 시리즈 우승. 그 다음에 이제 1984년에 전반기 5위, 후반기 3위, 1985년에 전반기 후반기 3위, 1986년에 전반기 후반기 모두 2위, 한국 시리즈 직행. 그렇고, 그 1987년 전반기 3위, 후반기 2위,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우승. 그리고 1988년 전반기 1위, 후반기 1위. 그 당연히 우승했고요. 1989년 그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그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의 그 간격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들이 로테이션을 한 바퀴를 다돌수 있었어.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에는 네, 정규 시즌은 2위를 했는데 포스트 시즌 3위. 그 1991년에 한국 시리즈 직행에서 우승. 1992년 정규 시즌 2위, 포스트 시즌 3위. 그리고
그 1993년에 한국 시리즈 직행에서 우승. 그 1994년에는요, 그 뭐냐, 원래 하나이글스하고 승률이 완전히 같은 공동 3위였는데, 문제는 그 뭐냐, 이때 1994년에 하나이글스하고 준 플레이오프를 했어요. 근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타이거즈가 쳤어요. 그리고 그 1995년에는요, 정규 시즌 4위를 했는데 3위 롯데자이언츠하고 승차가 3경기 반 이상이 벌어져 버려가지고 준 플레이오프가 없어지는 대신 플레이오프가 7전 4선승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995년에 그때 해태가 팀 평균 자책점이 1위였음에도 정규 시즌 4위였는데 팀 타율이 7위여가지고 그준 플레이오프가 안 열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롯 다른 팀 순서, 다른 팀 역사도 제가 수시로 할 건데, 롯데 자이언츠를 언제쯤 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1996, 1997년 통합 우승했고, 1998년 5위, 1999년 그 드림리그 4위, 그리고 전체 7위, 그리고 2000년에 드림리그 4위로 전체 6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1997년 한국 시리즈 우승 후에 정확히 다 일주일 뒤 IMF로 해태제가 부도가 나면서 그 이후 선수들 팔아먹기로 연명을 하다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매각이 되죠.